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아, 오늘 비 소식이 없었는데 비가 보솔보솔 내립니다. 여기는 지금 가는 곳은 벌나무가 좀 필요해서 야생 벌나무 좀 보러 가는 중이고, 내려오면서 괜찮은 또 칡넝쿨이 보이면은 축도 채취하고 요렇게 하러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.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벌나무는 600꽂이 이상 요런 계곡이 흐르는 어떤 습한 이런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런 포인트를 찾아서 벌나무를 좀 가서 가지치기를 해야겠습니다. 요 비가 와. 요즘에 좀 이곳저곳에서 지금 아직까지 버섯을 채취를 많이 하시는데, 아, 저희 동네는 정말 없습니다. 없어. 내가 못 보는 것인지 안 보이는 것인지. 아, 올해 아주 희한해. 희한해. 벌나무 발견. 아, 좋구만. 좋아. 제가 뭐 벌나무에 대한 효능은 뭐 제가 충분히 뭐 말씀드렸으니 뭐 후집이 또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, 또 가지치기, 이 벌나무는 이 대보다 옆에 뻗은 가지가 약성이 좋습니다. 그래서 필요한 만큼 조금만, 아주 소박하게 조금만 채취해서 내려가도록 요. 어우, 좋구만. 오호호. 요렇게. 아, 벌나무는 색깔이 정말 아주 뭐 이쁘다는, 뭐 지금 가지가 아주 좋은데 제가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고 영상 끄고 또 영상 끄고 또 야, 너는 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영상 끄고 뭐 채취 할까 말까 요런 거. 오늘 또 나름 또 충분한 양의 벌나무를
가방에 넣고 하산길 접어들었습니다. 아, 오늘 날씨 왜 이래. 뭐 주말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? 뭐 여튼 날씨. 그리고 오늘 날씨가 지금 비가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해서 하산 결정.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